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부분을 함께 공부할 김기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류가 시작되었던 구석기부터 현대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이런 한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한국사라고 한다면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생각이 참 강하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이 한국사가 참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하지만 저와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흐름을 파악하는 걸 중점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암기할 부분은 암기 팁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공부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자, 역사. 역사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한데요. 이전부터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인간이 생겨나기 전, 그 이후, 자, 언제부터 문자가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도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자, 문자가 사용되기 전과 문자가 사용되었던 그 이후의 시기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서 역사를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자, 먼저 문자가 있었던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하고요. 문자가 없었던 그 훨씬 이전에 오래된 시기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자가 없었던 이 선사시대,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럼 선생님,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과 이 그 배경이라든지 이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유물과 유적, 그리고 그 당시에 생활했던 그 집터라든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유물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류 최초의 시대, 바로 그 최초의 시대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70만 년 전에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일단 손이 자유롭다는 거죠. 자, 이 두 손이 자유로웠던 우리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원시적인 수공업 형태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돌을 사용했었을 바로 구석기 시대부터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과연 70만 년 전에 구석기 인류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하고 살았을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도 했겠죠. 자,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그거를 동물을 사냥을 한다고 그러죠. 자, 이 동물을 잡는 행위를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우리는 채집이라고 해요. 채집.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도 했겠죠. 자, 이 물고기를 잡는 거를 어로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사냥, 채집, 어로를 했기 때문에 이 식량이 많은 곳으로 항상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동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사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큰 동물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자기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동을 해서 이렇게 사냥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아다니는 무리생활을 했어요. 자, 무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생활을 했다면 일단 집은 좋게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 구석기의 사람들은 동굴에서 주로 살았고요. 왜냐하면 동굴은 일단 아늑하잖아요. 위에 비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맹수의 습격도 몸을 이제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맹수의 그냥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맹수의 습격도 조금은 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로 동굴에서 살았고요.
다음에 동굴이 없으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피서 가면 텐트 치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신 사람들은 사냥, 채집, 어로를 하면서 무리 지어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했고요.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막집도 짓고 사냥도 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도구를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자, 이 도구, 오래된 석기, 돌로 주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돌을 다듬는 수법이 떼어내서 쓴 석기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해요. 주로 이 뗀석기 같은 경우에는 큰 몸돌에서 이 작은 돌을 다듬는 모로떼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돌을 서로 이렇게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좀 정교하게 다듬는 거를 우리는 직접떼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도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주먹도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와 같은 거. 겉으로 보면 특징이 굉장히 표면이 까칠까칠해요. 왜냐면 떼어내서 쓴 석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이 까칠까칠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딱 봤을 때 이거 떼석기인가 간석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다 하면은 그 표면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표면이 굉장히 까칠까칠하다고 한다면 아, 이거 떼어낸 석기, 바로 뗀석기구나 이런 거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기로 구석기 다음으로 조금은 더 발전된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기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자, 이렇게 사냥, 채집, 어로를 했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금은 먹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게 돼요. 자, 이때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채집, 어로 바로 자연에서 나오는 이 자연 경제에서 취득하는 거죠. 하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 씨를 뿌려서 이거를 키워내서 먹는 것, 즉 농경을 시작하게 돼요. 물론 이때는 지금 생각하는 농경이랑은 많이 틀리겠죠. 자, 이때의 농경은 아주 초기적인 농경으로서 일단 씨를 뿌려놓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고 햇볕도 쨍쨍 내리쬐주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에 의존하는 이런 농경, 즉 초기적인 농경은 그렇게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냥채집어로, 구석기 때 시행하였던 사냥채집어로를 그대로 겸하게 되고요. 자, 이 농경 말고도 이제는 동물을 배고플 때마다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자, 사냥 대신에 사냥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냥을 하고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조금 잡힌 날도 있겠죠. 그 많이 잡힌 날에 이 사냥감들을 묶어놔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났다 싶으면 그때 먹고 싶을 때 바로 가서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목축이라고 하죠. 구석기 시대의 이런 자연경제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과 같은 이런 생산경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생산을 하는 이 자연경제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경제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농경을 짓기 시작한다면 씨만 뿌려놓고 바로 이렇게 쭉쭉쭉 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했어요. 정착생활을 하려면 정말 집다운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 집이 바로 움집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자, 이 움집의 특징을 보면요. 자, 여기 보이듯이 자, 일단 동그래요. 집터 모양이. 그리고 또 가운데 이렇게 화덕이 보이죠. 자, 이렇게 화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 움집. 그런데 선생님 여기 그림자가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 그림자가 비쳤다는 거는 이 땅을 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깔 모양처럼 이렇게 지푸라기를 세우고 그 안에는 좀 너무 추우니까 동물의 가죽 같은 거를 덮긴 했겠지만 그래도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땅을 파요. 그리고 이 땅
타고 나서도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화덕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반지하 원형 옷집에 가운데 화덕이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문집입니다. 특징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문집의 특징. 아까 선생님 뭐라 했죠? 일단 우프 패여 있어요. 반지하고요. 바닥은 어떻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동그래요. 자, 원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화덕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 특징을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석기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럼 과연 어떤 석기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간석기가 뭔가요? 더 좋은 거라고는 했는데. 자, 이 뗀석기를 갈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꺼칠꺼칠한 표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둥글고 좀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간석기의 종류 한번 봐볼까요? 자, 이 간석기의 종류를 보자면, 일단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를 맨손으로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갈판과 갈돌, 그리고 땅을 이렇게 엎어서 섞을 수 있는 돌보습, 그리고 여기 있는 돌도끼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사냥채 집어로는 계속 겸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맨손으로 잡거나 아주 초기적인 이런 뗀석기로 잡았던 이 어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석기를 사용하는 이 고기잡이. 자, 바로 이거는 이 보이는 돌 위에가 약간 홈이 파여있어요. 위아래가. 그 이유는 이게 바로 그물을, 그물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그물에다가 이 돌을 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돌은 무거우니까 확 가라앉죠. 그 사이에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망에다가 이렇게 돌들을 묶어놓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돌그물추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낚시도구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 이 낚시도구, 이 낚시 그물 추 같이 생겼는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경을 시작하다 보면 그릇이 필요해요. 이때는 뭐 사냥감 잡아오면 꼬챙이에 탁 끼워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손으로 뜯어서 먹으면 됐기 때문에 그릇이 굳이 필요가 없지만, 이때는 농경이 시작되게 되면서 초기적인 반농사 형태이긴 하지만 조, 보리, 수수 이런 것과 같이 나달나달 한번 떨어뜨리면 이거 다시 죽기가 힘들고 또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걸 익혀 먹기도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었대요. 자, 그러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바로 여기 있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 선생님 너무 바닥이 뾰족한데 이거 어떻게 세워요? 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농경을 짓기 시작하면서 물이 가장 필요했어요. 마실 물도 필요했겠지만 농사도 짓고 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할 때 주로 강가에서 달았어요. 강가의 흙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딱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세워놓으면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꽂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뾰족한 모양의 이 토기, 또 빗살 모양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데요. 이 토기의 문양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 현상에 대한 이 모습을 이 기하학적으로 그려놓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보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비록 초기적이지만 자기의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 그대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자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초기적인 이 인간의 이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그려놓았어요. 바로 동굴벽화입니다. 동굴벽화요? 그러면 동굴에다 뭘 그려놨는데요? 바로 이 동굴에다가는요, 뭐 코뿔소, 사슴,
또는 뭐 소?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놨는데요. 주로 우리 딱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면 아, 다 사냥감들이구나. 그래요. 자, 이때 당시에 구석기생 사람들은 동굴에다 사냥감을 그려넣음으로써 이렇게 통통하고 맛있게 생긴 것들을 자기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염원을 하는 의미에서 아, 이렇게 맛있게 생긴 것들을 제가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의 의미로 이렇게 동굴 벽화를 그렸어요. 그러면 신석기생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농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농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알고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 모든 이 자연 현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 현상을 믿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죠. 그리고 하늘과 사람 그리고 인간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무당이라는 것을 숭배했던 그 종교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늘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없고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 사람, 바로 무당을 숭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맹수 있죠? 뭐 곰이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 하나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몸을 치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치장하는 걸 좀 더 중시 여겼는데요. 자, 그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 조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조개를 먹고 그냥 버렸겠죠. 하지만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조개를 가지고 목걸이로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주술적인 신앙을 행할 때 마스크로 썼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뼈나 조개 껍데기로 이렇게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자기를 치장하고 가장 큰 치장은 뭐겠어요? 바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 그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 바로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이거 뭔가요? 자, 이거는 뼈바늘통입니다. 자, 그럴듯하죠. 자,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자신들을 치장할 수 있었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 두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 어로를 했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했다.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이때 이 무리지어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좋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고요. 자, 이렇게 막집도 짓고 사냥도 하고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이때 떼어내 석기, 뗀 석기를 주로 도구로 사용을 하였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죠. 이렇게 동굴 벽화를 통해서 이 사냥감의 번성을 믿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연상법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신석기 시대는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는 이 시대로서 자연경제에서 발전을 해서 생산경제, 즉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직접 생산을 해서 먹는다는 거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을 하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서 정착생활을 했고요. 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집다운 집, 바로 반지하의 원형옷집, 하덕 가운데 있는 이 원형옷집에서 살았고 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집도 지으려면 도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 도구를 우리는 간석기라고 했죠. 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런 간석기, 이 도구.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기록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유물 유적을 구분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 유물을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연관성, 연상기법을 이용해서 기억해 두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이 두 시기는 같이 모두 합쳐서 사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세요. 왜? 즉 바로 위아래 상하 구분이 없는 모두 다 평등한 사회 공동체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출제 범위가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 시대부터는 이제 평등한 사회가 깨지게 돼요. 드디어 상하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자, 공동체적인 이 생활을 하였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자, 이 두 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시기는요, 이제 새롭게 지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지배자가 나타나게 되나요? 자, 갑자기 지배자가 짠 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기까지 복속을 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면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자, 이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무리사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을 하면서 가족끼리 흩어져서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시적끼리 모여 사는, 같은 친척끼리 모여 사는 사회가 되는데요. 그 사회를 우리는 시적사회라고 하죠. 자, 이런 무리사회와 시적사회, 이 두 사회에서는 서로 이 평등한 관계, 평등한 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시기는 이제 돌이 아니에요. 돌 말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도구의 시대는 바로 청동기라고 하는 이 쨍쨍쨍 소리 나는 철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청동 제품이 나왔던 이 청동기 시대. 자,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선생님이 말했듯이 농사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농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적인 형태였고 또 이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 같이 했던 뭐 사냥 채집어로를 같이 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은 바뀌었어요. 농산법이 조금은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그 동물이랑 다른 점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두뇌가 굉장히 계속 차츰차츰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점점 뭔가를 배우게 되고 뭔가를 변화시켜가면서 발전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농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아까 시행하였던 밭농사 하고 이제 논농사 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논농사라고 한다면 바로 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쌀 농사를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밭농사를 좀 더 발전을 해서 많은 수확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논농사까지 시작되게 되면서 식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냥 채집 어로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바로 농경 위주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부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적 공동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모두 다 같이 농사를 한꺼번에 같이 지어야 될까요? 네, 그러진 않아요. 이제 집집마다 농사를 따로따로 이제 짓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이쪽이랑 B라고 하는 부족이랑 자 이렇게 이 시적 사회에서 각각 농사를 지었다고 해봐요. 이 각각이 아닌 시적 사회에서.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확량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수학량이랑 같을까요? 네. 한 톨도 다른 게 없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조금 더 부지런하느니 부지런하지 않느니 아니면 이 당시에 여기에 이 농사를 짓는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이 수확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네, 이 청동기 시대에서는 농경 위주의 경제를 하게 되면서 누가 더 많이 생산을 하느냐, 적게 생산을 하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먹고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즉 사유재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네 거 내 거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이 많고 즉 많으면 사유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산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즉 이 사람들은 지배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잉여생산물이 없다고 한다면 잉여생산물이 많이 남는 사람한테 이거 좀 빌려줘. 그러면 그냥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겠으니까 뭐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은 생산을 굳이 이렇게 했던 많이 하지 않아도 당시에 빌려줬던 애들이 다 갚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배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일단 잉여 생산물이 많은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청동기를 왜 지배층만 사용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청동 제품은요 굉장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리, 아연, 주석이라고 하는 이 제품들을 싹 모아서 불을 확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철제 이 제품이 되는데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리도 구해야 되고 아연도 구해야 되고 주석도 구해야 되고 또 그거를 또 기술에 맞춰서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 기술도 있었겠고요. 자,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보겠어요. 잉여 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많은 계층, 바로 이 지배층이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청동기 시대에는 어떠한 유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청동 제품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수확을 할 때 낫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그 낫하고 비슷한 것. 하지만 이 철제 즉 청동 제품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말랑말랑해요. 돌보다 더 무르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돌을 농기구는 돌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반달 돌칼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써놓도록 하죠. 반달 돌칼.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건데요. 농기구는 이때 당시에 석재로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빗살무늬 토기와 같이 그릇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이 그릇이 바로 이제 평평해졌어요. 이게 바로 민무늬톱인데요. 민무늬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둥아리가 좀 넓고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인식토기. 미송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미송인식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럼 청동 제품은 누가 썼을까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배자가 썼다 그랬죠? 이 지배계층들이 주로 쓰게 되는데요. 자, 이 지배계층들이 주로 썼던 이 청동 제품,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일단 청동 방울. 자, 주로 몸에다가 장식을 해서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이 위신, 자기의 이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이렇게 청동 방울을 사용하였어요. 청동 방울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이는 청동 거울. 자, 이 청동 거울은요 굉장히 모양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의 이름을 거칠무늬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거칠무늬 거울.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비파 모양의 동검,
비파 연동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비파라고 하는 악기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비파 연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 연동검까지.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지배층, 즉 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청동 방울과 거친무늬 거울, 이건 이제 장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청동검으로 옆에 있는 이 시족사회의 이 부족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시족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청동 제품들을 다 몰수를 하겠죠. 하지만 이 청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새롭게 빨리 또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시 복수하고 이럴 수가 없게 돼요. 바로 이 청동 제품을 다 뺏긴 부족들은 이 시족들은요 바로 다시 신석기 사회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최고의 바로 최고의 고위 관직인 이 하나의 부족이 남게 되겠네요. 하나의 시족 사회가 남게 되겠죠. 이제 그 사회가 여러 시족 사회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조선으로 통합을 하기까지 이제 여러 이 시족 사회를 이끄는 이 지배자가 있었을 건데요. 이제 이 지배자 같은 경우에는 상하관계, 즉 위와 아래, 밑에 이제 부하와 이제 뭐 군장과 같은 이 관계에서는 지금의 왕과 신하와 같은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군장과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의 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커다란 무덤을 하나 만들어요. 그 무덤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자, 이 고인돌을 보면은 굉장히 뚜껑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어야 이 고인돌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의 권력자, 군장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었던 이 청동기 시대에는 이 군장이라고 하는 이 지배계층이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장이 자기의 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군장이 바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부족들을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청동기 사회에서 이제는 이 평등한 공동체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 경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시족사회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었던 이 고조선. 자, 이 고조선의 사회는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좁으니까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회, 과연 어떤 사회였을까요? 자,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일단은 불평등한 사회임은 확실해요. 군장이 다스리는 불평등한 사회였는데요. 자, 이때 이 고조선의 사회 영역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로 이 북부지방에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요령지방에 주로 위치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남쪽에는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여기가 참 곡창지대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이 고조선. 자, 바로 BC 2333년에 홍익인간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단군 신화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환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인 이제 환인이 그 아들이었던 환웅한테 딱 그걸 보니까 아, 이 3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까 과연 다스릴만 하다. 아, 아버지 내려와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환웅이 인간 세상인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 아직 고조선이 아니겠죠? 자, 이 땅을 내려와서 다스리려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었던 이 환웅이 내려왔대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로 청광신화. 자, 하늘에서 이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부분.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화염이 내려올 때 비, 바람, 구름 이 신하들을 데리고 왔대요. 자, 이것들은 뭘 뜻하는 건가요? 바로 농사에 꼭 필요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조선의 사회가 농경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둥이 와가지고 이 화둥 앞에 곰이랑 호랑이가 와서 자기한테 사람이 돼달라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호랑이는 가버리고 곰은 이제 이 여자가 돼가지고 음녀가 됐다는 거죠. 이 음녀하고 이제 화둥이 결혼을 해서 이 음녀가 자식을 낳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살짝 변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게 해줬는데요. 그 자식이 바로 단군한 검이었다고 하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화음 부족과 그다음에 음명 부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부족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고조선의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력법이 선생님 근데 이 고조선의 세력법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아, 우리나라에 증거가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 영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지역에서만 유독 많이 발견되는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이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그것도 북쪽이니까 이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죠. 자,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비파 모양을 닮았던 비파형 동과. 자, 이 비파형 동검이 여기 있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독특한 모양의 토기를 우리가 하나 봤었죠? 바로 미송이식 토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송이식 토기도 이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주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 유물의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이식 토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조선의 이 영역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좀 더 깊이 이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기록이 없고요. 중국에 있는 이 한서 지리지라고 하는 책에서만 이제 이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요. 나머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딱 몇 줄 아주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바로 그 기록이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률이에요. 자, 이 팔조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에서 우리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항이요. 일단 세 가지만 전해주고 있어요. 아쉽게도 여덟 가지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세 가지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조선의 이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사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중시여긴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생명 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생명을 죽인다는 거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동력도 같이 중시하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유념해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자, 이걸로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곡식. 바로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돈 50만 잔을 내야 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 그건 뭐겠어요?
바로 니꺼 내꺼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일단 훔치면 노비가 된다는 거. 아, 노비라고 하는 이 계급이 있었구나. 자, 이 노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불평등한 사회로서 이 인간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돈 50만 장. 그래요. 이때 당시에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팔천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고조선의 사회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바로 이 후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이 유물, 이 유물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둬야 되고요. 그 유물에 따라서 이 당시에 후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신석기까지는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끝내도록 할게요. 자, 후석기, 신석기에 비해서 청동기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사회였어요. 자, 이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 바로 이 경제적인 역할이 크다 그랬는데요. 자, 밭농사와 이 논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로 농경 위주의 경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각각 자기의 이 지방끼리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생산물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어떤 집안은 많고 어떤 집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니꺼 내꺼 사유재산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사유재산과 인연생산물, 즉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이 바로 지배층을 군림하게 되는데 주로 청동방울, 거치무늬 거울, 비파형 동건과 같은 청동 제품을 이 지배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왜요? 청동 제품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비싸니까요. 그리고 반달 불칼, 이거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자, 돌로 만들어진 벼를 추수하는 도구죠. 자, 이때 농기구는 이 청동기 시대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지배층이 이런 신족사회를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면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했었죠. 자, 이 고조선은 BC 2333년에 홍익인간의 인형으로 단군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북방식 고인돌, 비파형 동건, 미송식 토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알아두도록 해요. 자, 그리고 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 팔족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자, 이걸 통해 생명을 중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걸 통해서 농경 사회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되거나 돈 50만 장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사유재산과 노비, 화폐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많이 어려웠나요?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에 의존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유물을 통해서 이 시대 구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유물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유물이 어떤 시대에 포함이 된 유물이구나 이거를 정리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조선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팔족법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문제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이 내용을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게요. 네, 그럼 고생하셨어요.